꼬리 막기 위해서 수도 떼서 배수대도 갈아탔다. 발로 갈 때. 우리 수도산 수술 안 했어. 그리고 여기가 해동실이고요. 막차 면접에서 녹이는 과정. 원조류가 나왔으면 박스 포장 풀고 여기서 해동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세척실로 넘어가거든요. 일일이 손으로 뒤집어서 수제로 이제 세척하는 과정이죠. 쉽게 돌리는 것 한번 보여드릴게요. 물로서 시켜둔 다른 재료는 아무것도 안 넣고요. 일단 재료는 물을 받아볼게요. 일단 하수도 받고요. 별수구를 받고요.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, 여기 보면 계량비가 있거든요. 물도 양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,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물 양도 정확하게 측정하고, 이 돌릴 겁니다. 이걸 한 5분 정도를 돌리고요. 그 다음에 물 넣고 빼는 거를 반복하면서 한 5분 정도를 한 6분을 돌리고, 그 다음에 이제 하수가 되는 것입니다. 물이 많으면 안 돌리고 물 빼고 거기에다 양념을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수 과정도에 한시간 정도 탈수 하고요. 그 과정을 반복하고, 그리고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100kg, 150kg 정도 물량을 뭐 4, 5번씩 매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가열식인데, 이렇게 재료를 일일이 키위 같은 걸 직접 갈아 쓰거든요. 얘들 쪽에서 다 이게 시각적인 다 소가 맞고 나온 제품들이고요. 그 다음에 인체에 뭐 무해하다고 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드시면 섭취하시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저희들 최대한 가해냈고 가루도 많고 뭐 막 들어가는 그런 것도 많은데 그래도 제대로 적게 쓰려고 일일이 다 갈아서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찍겠습니다. 키위랑 만장 생강부터 해서 이제 재료들은 이 제품은 이제 지금 양념을 하고 숙성 냉장고 들어가서 24시간 지난 내일 이제 포장에 들어갈 겁니다. 계량이 끝난 막상들이잖아요. 요거를 마지막 딱 포장에 들어가거든요. 중공 포장을 하고, 그 다음에, 아래 또, 그거 뭐고, 이물질이 들은지 아닌지 금속 검출까지 통과해서, 이제 저들은 냉동실, 금냉실로 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.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있고, 동물들도.
그런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. 간격도 날이 여기 조금 넓고 또 조금 가르거든요. 부유가 여기 막대가 생겼으면 여기는 좀 두꺼운 편이고 가르잖아요. 이렇게 여기는 좀 얇게 썰고 여기는 좀 두껍게 썰고 이렇게 하려고 기계 자체를 그렇게 주문 생산했거든요.